SF 8은 한국영화감독협회와 MBC 그리고 웨이브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인 간호중은 프로젝트의 총괄이기도 한 민규동 감독의 작품입니다. 간단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연정이는 요양병원에 10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엄마의 보호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살피는 간병 로봇인 간호중이라는 로봇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살려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SF 장르에서 로봇과 생명윤리에 대한 주제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납니다. 간호중은 거기에 종교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영화 속 상황은 식물인간으로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보호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로 인해서 보호자가 힘들어하며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로봇이 하게 되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선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드라마의 내용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나 퀄리티가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리 흥미롭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저는 SF 장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F 장르 특유의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기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상은 소비자들이 접하게 되는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본다고 했다면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TV나 스마트폰에서 본다면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굳이 나뉘는 이유는 배급되는 형태에 따라 이야기의 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대사의 양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의 경우 시각적 요소보다는 청각적 요소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청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해 요소의 개입으로 인해 잠시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사를 통해서 상황을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장의 경우 방해 요소가 거의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스크린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간호중이 보여주는 모습은 대사보다는 영상 구성에 집중하여서 드라마보다는 영화에 가까운 컨텐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SF8 전체적인 에피소드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과거 드라마 멜로가 체질이 영화 팬들에게 어필했으나 기존 드라마 팬에게 어필하지 못했던 점과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호중의 스토리를 통해서 생각해볼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보호자가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현대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호자가 직접 간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호자는 직접적인 노동이 들어가지 않고 비용적으로도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상황 자체가 보호자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관련된 일임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육체적 필요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가능성이 낮은 희망이 기대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로봇 간호중은 우연한 계기로 수녀님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로봇인 줄 모르는 수녀가 나는 로봇과의 대화는 드라마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두 생명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로봇의 인공지능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것이 작품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로봇은 누군가의 죽음을 막기 위해 다른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로봇에게는 생존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같은 병실의 다른 보호자의 모습이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호자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자의 선택이 로봇에게는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한다 라는 식의 입력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만한 포인트를 전해주는 매체로 간호중은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흥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드라마 팬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런 시도는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영상의 완성도에서는 꽤나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시도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